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갈 준비할 때도 제 주변 사람들이 수현 씨가 신학교를 가면 그런 헌금은 누가 하냐라고 할 정도로 저는 부족했고 신학교 갈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저도 그때는 왜 그토록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을까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저는 신학교를 갈 자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열심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고, 너무너무 부족했지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살기 원하고, 이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살았지만, 오늘도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하루가 가슴 벅차게 저희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들어갑니다. 말라기까지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너무 문외 아니었던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서 구약의 예언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요엘서 1장 우리 천섭이요 여호와께서 부소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여초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붉은 배로 동이로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소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소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느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산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게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뿌리 물에 탔음이니이다. 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미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조상에서 밑에 조상, 그리고 그 밑에 조상, 그 밑에 계속 후대에게 계속 서로가 영향력을 끼치죠. 그렇죠? 결코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자기에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한 대는 밑에 때 파장을 일으키고 또 그 세대는 또 다음 세대에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제 결코 우리의 삶 하나가 우리의 삶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은 위조상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또 내 삶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세대가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이 팥종이는 이 곡식을 씹어서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유충을 말해요. 그래서 그 4절을 보면은 팥종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늦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오는데 팥종이부터 황충까지 이렇게 보면은 점점 커져요.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 말해요. 똑같은 메뚜기과지만 팥종이보다는 메뚜기가 크고 메뚜기보다는 늦이 크고 늦보다는 황충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팥종이보다 더 큰 메뚜기보다 더 큰 늦보다 더 큰 황충이라는 재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이 늦도 똑같아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황충은 또 농작물을 해치는 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인데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이제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깨어 있으라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이 단 포도주는 그 포도로 만든 싱싱하고 달콤한 주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여기서 이제 그 이 술에 취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5절에 계속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타락한 자들을 뜻합니다. 타락한 자들. 그래서 너희는 곡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그러면 4절의 재앙이 임할 거란 얘기예요. 한 이족이 다른 이방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숫자가 많으며 그 이는 그 이빨은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당신의 백성들을 한마디로 괴롭힌다는 얘기죠.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사실은 제사장들도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한마디로 이제 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본인의 슬픔이에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지금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과 열매 없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나왔죠? 5절에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런 예배드릴 수 있는 재물도 없고 그런 또 이제 땅도 척박하고 결론적으로 땅이 척박하니까 곡식이 없는 거예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소득이 없으니까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타락해서다. 타락해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상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의 결과는 결국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합니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제사장들의 그 먹을거리가 되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그 본연의 임무인 그 하나님께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예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은 모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여호와의 날은 회개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와의 날은 재림을 뜻합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데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황폐하고 열매도 없지 않냐. 그래서 재물도 드리지 못하지 않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우리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 땅에서는요. 우리나라 농사꾼들은 이제 봄에 씨를 뿌리죠. 근데 이제 씨가 이제 흙덩이 아래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씨가 터져 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줄기는 올라와야 되는데 씨가 흙 속에서 썩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심겨진 씨가 싹을 내지 못하고 죽는 걸 말해요.
씨가 흙덩이, 그러니까 흙 속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아까 5절에 수리취해서 영적으로 수리취해서 타락하게 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가 일으켰던 간에, 누가 임의로 일으켰던 간에,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든 간에, 누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곡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네, 지금 땅만 척박한 게 아니다. 열매만, 식물의 열매만 척박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가축들까지도 탄식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풀이 마를 테니까, 그죠? 자, 소떼가 민망해하니 얘는 꼬리, 풀이 없다는 거예요. 풀이요. 꼬리 없습니다.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양떼도 피곤하도다. 네. 풀이 없으니 뭐 양도 뭐 힘든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이 불이 그나마라도 있죠. 남은 풀이라도 있을 텐데 완전히 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냥 산산이 다 태우시는 거예요. 자,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0절에 이 들짐승들도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렸다. 굉장히 이 표현이 이 시적 표현처럼이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 요엘서의 이 요엘이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무쪼록 요엘서가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요엘서가 인용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약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나갈 텐데요. 네, 요엘서가 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그다음에 또 아모스가 나오는데, 네. 또 아모스도 또 국가적인 심판을 뜻해요. 아무쪼록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품고 있는 오늘 1장을 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하고 또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또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한 날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더 강한 용사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